라펜테인 안희석입니다.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가 아주 강렬한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공간에 왔습니다. 이 천장을 다 메우고 있는 루프 박스, 그리고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블랙 카펫, 그 사이에 마치 카펫에서 솟아오른 듯한 슈퍼 블랙 색상의 검정색 고급 차량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블랙. 그 세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블랙. 네, G90 블랙이 행사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서 웰컴 드링크도 블랙, 음식도 블랙. 이 블랙 톤과 질감이 강조됩니다. 오늘 행사가 있었던 제네시스 수지, 이곳은 원래도 웅장하고 럭셔리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분위기가 돋보였던 곳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천장을 가득 채운 웜 화이트 조명과 바닥을 모두 뒤덮은 검정색 카펫은 그 자체가 강렬한 조화이면서 럭셔리함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블랙 앤 화이트 톤의 예술 작품들, 그 자체도 격조 높게 보였고요. 이제 차를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블랙이 강렬하게 보였던 차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 자체의 강렬한 대비가 차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G90 블랙은 자신이 순수한 블랙이 되기 위해서 디테일까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MLA 헤드라이트의 저 하나하나의 큐브가 빛을 발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 모든 면이 블랙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감싸고 있는 디에로 라인, 해외의 블랙 트림 같은 경우에는 다크 크롬을 씁니다. 그런데 G90 블랙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순수한 블랙으로 페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까맣습니다. 원래는 밝은 크롬 색상이었던 도어 핸들도 G90 블랙에서는 블랙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휠입니다. 이게 약간 반광 휠인데 볼트까지 검정입니다. 그리고 플로팅 타입의 허브도 검정입니다. 네, 당연히 실내도 블랙입니다. 그런데 그냥 블랙 내장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일단 조명도 블랙 렌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손잡이, 버튼, 다이얼, 모든 것이 다 블랙입니다. 게다가 가죽은 롱힐베이스 모델에만 사용하는 세미 아닐린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리고 앞좌석 실내도 당연히 모두 블랙톤입니다. 저 다이얼들도 다 블랙이고요. 시트 옆에 스위치 보세요. 그것도 블랙이고요. 아, 지금 여기 G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간 오픈포 우드 인서트가 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블랙이 그냥 칠만 블랙이 아니고 정말 고급스러움을 끝까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G90 블랙은 노말일 베이스입니다. 최고급 최고의 럭셔리이지만 나는 롱힐베이스 뒷자리에만 타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G90 블랙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마치 흑채처럼 순수한 검정의 차체를 가로지르는 두 줄의 붉은 빛,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밝은 조명 때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 차 없는 게 있습니다. G90 그리고 AWD 좌우에 엠블렘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정말 순수한 검정의 흑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의 아이콘인 두 줄 라이트도 훨씬 더 또렷하게 두드러졌던 것이었고요.
G90 블랙에게는 롱힐 베이스 버전이 없습니다. 모두 노마릴 베이스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고급 모델을 타려고 했는데 롱힐 베이스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주로 운전을 직접 한다. 참 난감합니다. 게다가 내가 젊은 영앤 리치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난감할 겁니다. 마치 아버지 차를 빌려서 타고 나온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기는 싫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차가 이 G90 블랙입니다. 그래서 노마릴 베이스고요. 그리고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차는 다 풀옵션입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이 가솔린 3.5 터보 48V 슈퍼차저가 들어간 4륜구동 단일 트림입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패키지, 보호필름, 그리고 4인승이냐 5인승이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편의 장비와 안락함을 위한 모든 기능들, 그리고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은 모두 기본 장착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는 G90 롱힐 베이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들이 G90 블랙 고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G90 블랙의 가격은 1억 3,800만 원부터입니다. 같은 옵션의 노마릴 베이스 모델보다 한 330만 원 비쌉니다. 그리고 롱힐 베이스보다는 수천만 원 싸고요. 싼 건가? 네, 언젠가부터 프리미엄 마켓에서 블랙이라고 하는 코드가 상당히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롤스로이스의 블랙 배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슈퍼 프리미엄, 럭셔리라는 시장이 절대로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앤리치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슈퍼 럭셔리 모델들이 영한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제네시스 G90 블랙이 보여준 정말 검정색으로 칠했지만 동시에 상당히 힙한 느낌을 주는, 정말 럭셔리한데 힙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노멀 휠 베이스 모델을 4인승으로 구성을 하여서 이 블랙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앤리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리치한 영피플한테 줄 수 있는 모델들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네시스가 이번 G90 기함의 블랙 에디션을 통해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인 안윤석이었습니다.